나 떨려. 형, 물 찾았어. 숨진 난리야. 나 고동왕 너희들을 바보 온다로 시집 보내도록 하자. 아니, 잘 생겼다. 그만해. 눈 감을 거야? 눈 감을 거야? 눈 감을 거야? 눈 감을 거야? 가본날과 평강공주. 옛날 남인국에 여섯 명의 온달들이 살았어요. 당신들은 바보 온달입니다. 이거 봐, 내가 오프닝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이런 거야. 방송 있으니까 바로 바보 온달이 되잖아. 그러니까 나 때문에 바보 온달이. 야, 너 때문에 그 바보 온달이지, 나 때문에 바보 온달이니. 형 때문에 철수 입었잖아요. 바보한테 바보신다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. 원래 못생긴 생각해 못생겼다고 느끼는 거예요. 그러잖아, 진짜 바보랑 안 어울리는.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바보랑 진짜 안 어울리. 온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놀려댔어요. 어린가? 어린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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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형 앞에 안 보여.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아니, 안 보여. 야, 아, 이거 됐어? 또 안 보여. 헤이, 야, 강수야! 헤이! 내 꼭 숨어라, 머리카락. 아! 엄마! 너 괜찮아? 노란 개 같은이라고. 온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놀려냈어. 연인국의 고동왕에게는 홍계가 꽉 찬 세 딸이 있었어요. 허허. 나 고동왕.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 지 어서 15년. 내가 우리 딸들을 잘못 키웠구나. 어느 날 고동왕은 세 딸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. 첫째. 뚱강공주! 뚱강공주! 너 왜 이렇게 먹니? 너 때문에 우리나라 국고가 망했어. 어찌할까? 둘째! 멍강공주! 멍강공주! 너의 멍함이 온 나라에 소문이 퍼져 내 창피해서 얼굴 들 수가 없다. 셋째! 평강공주. 셋째, 평강공주. 넌 이쁜 게 죄다. 넌 이쁜 게 죄다. 넌 날 닮았어.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준비했다. 내가 어릴 적 너희가 속 썩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다. 바보 온달에게 너희들을 시집 보내도록 하겠다. 예쁜 것들 다 문제야 진짜. 시끄럽다. 특단의 조치로 너희들을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도록 하겠다. 아버지 저기 있다. 여기 있다고. 뛰라. 야, 내 꿈 감내라. 내 꿈 감내라고.